하나 둘 셋. 제시서부터 드릴까요? 하나 둘 셋. 아이쥬 안녕하세요, 두알간이입니다. 아 나? 자 오늘은 저희가 또 뭘 하러 왔느냐? 그렇습니다. 오늘은 바로 화제의 추억의 그 음식이죠? 였었는데요. 첵스 파맛! 바로 파맛 첵스 먹으러 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굉장한 이슈를 몰고 있기도 하고, 저희가 이제 또 그 파 같은 건 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닭꼬치랑 이제 같이 항상 파를 먹을 때 닭꼬치 같이 먹거든요. 아 그거 너무 맛있거든요. 근데 첵스는요?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. 자, 거두절미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Let's do it again. 하나 둘 셋. 이것만 그냥 먹어볼게요. 세상 사람만 먹는 게. 오! 야 대파가 31.9% 들어간 게 맞네. 그냥 아 왜 못 먹 이 정도는 아닌데 굳이? 라는 느낌인 거죠. 야 연속으로 몇 개 먹거든요? 야 대파 맛이 그래? 나 먹으면 먹을수록 왜 국물 맛밖에 안 나지? 하나 둘 셋. 말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좀 먹을 게 많아요. 파마 잭잭잭잭 짜잔 내가 돌아왔다. 이게 괴식일지 특식일지. 자 잠깐만요. 바삭파입니까 아니면 촉촉파? 그러면은 완벽한 맛 리뷰를 위해서 훈씨는 바로 드시고 좀 약간 좀 눅눅하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그거 아시죠? 초코 시리얼 먹으면 초코맛 나고 초코우유 나오고 이건 파맛 우유일 거 아니야. 스며들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이거. 야 진액 좀 나왔어. 나 너무 싫어. 일단 달아요. 달긴 단데 왜 파향이 날까? 파맛이니까. 뭐랄까 그 조미료 먹었을 때 나오는 글루탄산 나트륨 그 특유의 그 맛도 있고. 나트륨? 아, 나트륨 먹으면 안 돼요. 아 빨리 먹어. 아 근데 오히려 이거는 눅눅하게 먹는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. 이게 뭐라 말로 설명이 안 돼요. 이제 솔직하게 담백하게 말씀드릴게요. 그럼 하나 둘 셋. 저희가 그냥 이렇게 원래 먹는 대로만 리뷰를 하면 또 두알간이가 안 되겠죠. 그렇죠. 호락호락하지 않죠. 파를 대체해서 한번 넣어볼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곰탕에다가. 야 일단 한입만 해. 본연의 맛도 죽여야 됩니까? 대기업 맛 너무 좋다. 여기다 뿌려야 된다는 거지. 너무 싫다. 한번 넣어봅시다. 그래도 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이 정도를. 자 먹어볼게요. 응? 어? 더 넣어볼까? 조금만 더 넣어볼까? 자 다시 먹어볼게요. 자 왕창 넣어서. 야 맛있어 이거야. 난 별로야. 맛있는데? 밥 대신에 국물들의 그 향이 나니까 나쁘지 않게, 우유보다는 나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. 저는요 이거 안에 단맛이 애매하게 좀 섞여 있어요. 그래서 공구까지 망친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. 다음 음식은 저희가 또 뭘 준비했죠? 와아씨 빨리 먹자. 나 너무 먹고 싶어 이거. 나 이거 한 입만 먹게 해줘. 하나 둘 셋. 아! 자 일단 이 사발면 한번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참 비주얼. 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달아요. 그게 문제야. 그게 제일 큰 문제야 지금. 하나 둘 셋. 야 씨. 아니 고기 이건 아니잖아. 나 하나만 먹을까요? 하나씩 먹을까요? 쌈을 싸서 한번 먹어봅시다. 근데 얘 힘이 왜 이렇게 없냐? 첵스랑 함께 주시오. 각 두 개씩 아니다 세 개. 자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래 쭉 틀어주면 되나? 자 카레는 어떨지. 일단 카레만 좀 한 사슴 먹을까요?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야 되니까. 비교를 해야 되니까 차갑긴 한데 밥이 뜨거워서. 엄마가 외갓집 가실 때 딱 이제 해놓고 나가신 딱 그 맛. 너무 드림다 수서울 것 같은 맛. 하나 둘 셋. 우와 나 진짜 아찔한 상상했었는데.
맨밥에 포함된 거. 일단 맨밥에 텍스파 맛. 오. 최악이었어요. 아찔해. 자 이제 바로 먹어볼까? 와, 그만하고 싶어요. 하나 둘 셋. 이제 마지막으로 감자전만 남았는데 감자전 가루가 있어요. 이 초록 괴물을 부셔서 넣고 가자. 이렇게 제가 요리를 해오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조리하는 동안에 잠깐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. 현자가 왔어요. 아 근데 몰라, 아직 희망이 있을 수. 다행히도 파맛은 별로 안 나네요. 찾았다! 여러분! 파맛 체크 촉구는 감자전이랑 까지 드세요! 그나마 저희가 해봤던 조합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거는 역시 감자전이었습니다. 자 일단 1위 감자전, 2위는 뭐였을까요? 다 똑같아요. 그냥 필요 없어요. 일단은 1위 감자전, 5위 맨밥의 체크 촉구는 다 똑같아요. 자 오늘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진짜로 돌아온 텍스 파맛을 먹어보았는데요. 웬만하면 안 돌아왔으면 좋겠네요. 앞으로 한 16년간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. 이런 신기한 제품들은 저희 같은 유튜버들이 대신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은 맛있는 것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렇죠. 자 오늘 저희 영상이 이 텍스 파맛처럼 비교하셨다면 아니 다른 멘트로 가라. 텍스 파맛처럼으로 가면은 안 된다. 자 오늘 저희 영상이 감자전처럼 바삭바삭 하셨다면 구독! 좋아요! 아닌 소리죠. 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번에 더 바삭바삭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드릴까요? 셋! 아니